네, 안녕하세요. 그 남자의 목소리입니다. 오늘 함께할 이야기는 이거예요.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이 책은요, 인생의 항로를 잃어버린 지친 엄마들을 위로하는 책입니다. 초등교육 전문가인 저자는요, 지난 15년간 교육 현장에서 수많은 아이를 만났고 아이의 심리적 문제가 엄마의 내면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며 엄마의 심리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과 육아, 가사까지 삼중고를 겪는 마흔즈음의 엄마들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공감과 위로가 아니라 두 발을 지탱하고 살아갈 단단한 마음 철학이라고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살아온 여정들이 온전한 자신의 이름을 되찾고 오랫동안 흔들리고 아파했던 몸과 마음을 재정비하며 삶의 목적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타인이 불러준 이름이 아닌 스스로 부를 이름을 찾을 시간, 마음이 흔들려서 마흔인 걸 알았다. 함께 할게요. 김선호 지음, 서사원에서 출판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밤도 잘 자요. 마흔 되도록 해놓은 게 없어요. 보상심리.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쯤이 되면 엄마의 체력도 이전만 못합니다. 이곳저곳 이유 없이 아프기도 합니다. 덩달아 우울감도 자주 찾아옵니다. 설상가상 아이는 엄마가 시키는 일에 들은 척도 않습니다. 방문을 열어보면 스마트폰만 서너 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혼을 내봐도 짜증만 냅니다. 엄마는 모든 의지력을 소진한 상태입니다. 마지막까지 남는 건 그래도 내가 엄마인데 라는 마음입니다. 그래도 내가 아내인데 라는 생각입니다. 아이를 위해 또 남편을 위해 무언가를 더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해봤자 돌아오는 건 시큰둥한 반응뿐입니다. 보상심리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심리죠. 아이를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면 맛있다, 고맙다라는 말을 듣고 싶어합니다. 아내로서 살림살이를 열심히 꾸려나가면 남편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느낍니다. 그런데 마흔즈음이 되면 이런 보상을 언제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제대로 충족되지 못한 보상 욕구는 엉뚱한 곳에서 예기치 못하게 튀어나옵니다. 폭식하거나 밤새 게임에 빠지거나 금지된 관계를 꿈꾸거나 심지어 아이에게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보상심리가 일종의 복수 형태로 나타나게 되죠. 아이러니하게도 가까운 관계에서 보복성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오히려 자기감이 낮아지게 됩니다. 게다가 자신이 생각한 나와 현실 속 나 사이의 격차가 벌어집니다. 이 간극으로부터 오는 공허함이 극대화되면 보상 상실로 이어집니다. 보상 상실. 미국의 정신분석가 제임스 홀리스는 그의 저서 내가 누군지도 모른 채 마흔이 되었다에서 보상 상실에 대해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내면의 자기감과 후천적으로 획득한 성격 사이의 불균형이 너무 커진 탓에 더는 고통을 억누르거나 보상으로 달랠 수 없게 된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채워지지 않은 보상 심리가 보복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도 위험하지만 보상받지 못한다는 상실감은 훨씬 더 위험합니다. 보상 심리가 작동할 때는 여전히 욕망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그 욕망을 추구하는 자아가 있다는 뜻이죠. 반면 보상 상실은 다릅니다. 이미 지나가버린 20, 30대의 꿈, 젊음, 기대감, 성취 등에 갖는 상실감은 체념에 가깝습니다. 스스로 선택한 상실이라면 무소유와 같은 정신적 승화로 볼 수 있지만 지난 것에 대한 보상 상실은 자포자기에 가까운 자아 상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마로서, 아내로서, 딸로서, 직장인으로서 노력했던 일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고 어떤 것으로부터 보상받을 길이 없다는 상실감. 이러한 위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심리학자들은 이런 상태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한동안 미뤄뒀던 자아를 찾고 삶의 전환점이 되는 기회라고 합니다. 해놓은 게 없어도 됩니다. 결혼하고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아이들도 제법 컸습니다. 그런데 문득 내가 나로서 생각하고 그렸던 나의 40대의 모습 중 어느 것 하나 이루어놓은 게 없다는 걸 발견합니다. 매사 소홀함 없이 애면 긁면 살아왔지만 어떤 것도 보상으로서 내 성에 차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지나간 시간을 대신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시간 관리 전문가가 시간 관리에 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커다란 투명 플라스틱 통을 주고 그 속에 바둑알 만한 작은 구슬을 가득 채워넣게 합니다. 똑같은 크기의 다른 플라스틱 통에는 작은 구슬을 채워넣고 중간중간에 커다란 공을 넣어서 작은 구슬을 전부 채워넣을 수 없게 합니다. 큰 공이 작은 구슬이 들어갈 자리를 차지해 더는 구슬을 넣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 다음 두 플라스틱 통을 보여주며 묻습니다. 시간의 관점에서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두 플라스틱 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작은 구슬을 빽빽이 채워 넣은 사람은 계획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간 관리를 잘한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시간 관리 전문가들의 생각은 다릅니다. 작은 구슬은 일상에서 여러분이 해야 했던 무수히 많은 일입니다. 큰 공은 여러분이 꿈꾸었던 소망, 즉 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은 플라스틱 통입니다. 작은 구슬로 플라스틱 통을 채우면 나중에 큰 공을 넣을 수 없습니다. 실제 통이라면 뒤집어 작은 구슬을 꺼내고 다시 큰 공을 채우면 되지만 큰 공을 채우기 위해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죠. 자, 이제 깨달으셨나요? 나의 플라스틱 통은 무수히 많은 작은 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말 성실히 잘 채워놓았죠. 그런데 작은 구슬은 나의 진정한 욕망이 아닙니다. 타인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노력과 결실이죠. 그래도 다행입니다. 우리의 플라스틱 통은 아직 절반만 작은 구슬로 채워져 있습니다. 아직도 채울 수 있는 빈 곳이 남았습니다. 이제 작은 구슬들을 채우면 내 커다란 공을 그 자리에 넣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내 공이 어디 있는지부터 찾길 바랍니다. 작은 구슬들을 채워 넣으면서 내 커다란 공을 함께 넣으면 됩니다. 40년 후에도
지금과 같은 보상 상실을 또 겪을 수는 없으니까요. 내 이름이 필요한 시간, 어떤 이름을 원하는가? 지난 10여 년간 엄마라는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아직 제대로 일어서지도 못하는 아이가 초롱초롱한 눈으로 많이 쳐다보며 엄마 하고 불러주던 순간을 기억할 겁니다. 아마도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을 겁니다. 아이가 처음 불러준 이름이었으니까요. 어떤 이름으로 불릴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면, 즉 페르소나가 생깁니다. 더구나 엄마라는 이름은 가히 천부적인 페르소나에 가깝습니다. 결코 가벼울 수 없는 이름이죠. 새로운 페르소나가 형성될 때 쾌감 또는 쾌락도 함께 얻습니다. 쾌락이라는 말이 낯설고 어색할 수 있습니다. 왠지 무언가를 즐긴다는 인상을 주어 숨기고픈 마음이 들기도 하죠. 우리 정서상 쾌락은 추구하면 안 되거나 감추어야 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에게 괜찮다고 해도 됩니다. 정말 괜찮습니다. 누구라도 이름이 없다면 두려움을 느낍니다. 우리 삶은 페르소나를 방패삼아 그런 두려움으로부터 계속 다름질쳤습니다. 이제는 인정해도 됩니다. 마흔이나 먹었으니까요. 비로소 내 이름을 찾을 때입니다. 자신에게 부여된 수많은 이름을 지우는 과정에 꼭 필요한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은 어떤 이름을 갖길 원하나요? 워킹맘, 아내, 엄마, 큰딸, 작은딸, 며느리, 언니, 누나, 전문가, 이모, 고모.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이름입니다. 수많은 이름 중 나를 만족시키는 이름이 있는지 점검할 시간입니다. 물론 적당히 현재 상황과 타협하면서 자신의 이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흔 앞에서 우리는 진짜 이름을 찾기를 요구받습니다. 설사 자신은 의식하지 못해도 우리 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아프고 피곤하고 우울하고 화나고 짜증이 섞인 몸짓으로 표현하며 반응합니다. 그러고는 묻습니다. 넌 어떤 이름으로 불리길 원해? 위로의 시간. 나의 이름을 찾기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름으로 불렸던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말해줘야 합니다. 아내라는 이름으로 10년 이상 살아온 나를 쓰다듬어줄 시간이 필요합니다. 며느리라는 이름으로 다그쳤던 스스로를 잠시 멈춰야 합니다. 엄마라는 이름으로 울고 싸운 순간들을 보듬어줘야 합니다. 나를 부르던 수많은 이름 속에서 의무를 다하려 했던 스스로를 어루만져줘야 합니다. 모든 호명에 충실히 응답하지 못해 죄책감에 시달렸던 자신을 안아주어야 합니다. 모두 내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타인이 불러준 이름이었습니다. 타인이 불러준 이름은 자아가 아닙니다. 그 이름에 의존한 내가 있었을 뿐입니다. 중간 항로 시기는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이름을 찾아야 할 시기가 왔다고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타인이 불러준 이름이 아닌 내가 나에게 불러줄 이름을 찾을 시간입니다. 가장 두렵고도 외로운 시간이죠. 잠시 터널을 지나며 외로움을 견뎌야 합니다. 블랙홀이 페르소나들을 빨아들여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 같은 순간에도 그냥 있어야 합니다. 무척 괴롭고
무서울 겁니다. 그래서 더더욱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 이름들과 이별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직면의 순간. 위로의 시간을 통과하면 이제 나를 마주하는 직면의 순간이 찾아옵니다. 자아를 마주하는 일은 끔찍한 경험입니다. 누구에게나 벌거벗은 자아를 바라보는 일은 괴로운 일이니까요. 그냥 단순히 벌거벗은 몸이 아닙니다. 만신창이에 가까운 자신을 보게 될 겁니다. 자신을 돌보지 않은 채 살아온 시간 동안 생긴 상처와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고름, 딱딱하게 굳은 딱지들이 붙어있을 겁니다. 지금껏 자신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 우리 몸은 잠재된 고통을 묵묵히 견뎌왔습니다. 정신분석 전문가를 찾아가 상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을 감싸고 있는 상처, 고름, 딱지라는 외투를 자신이 견딜 수 있을 만큼 조금씩 벗습니다. 하지만 마흔 즈음의 엄마들은 대부분 벌거벗은 자아를 마주하는 순간을 혼자 겪고 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아와 직면하기를 포기하는 엄마가 많습니다. 부디 용기를 내면 좋겠습니다. 자아가 직면하는 용기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는 순간에 숨쉬고 있는 나를 느껴보길 바랍니다. 숨쉬고 있는 나를 느끼는 작은 시작이 나와 직면하는 첫 걸음입니다. 대단한 무언가를 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껏 나라고 느꼈던 페르소나를 떠나보내면서 맞이하는 이별은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종결을 맞이합니다. 이름을 찾는다는 건 이름을 찾는 과정은 마음속에 숨은 자아를 찾아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보통 무의식이라고 부르는 금지된 영역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정신분석과 정도원은 프로이트의 의자에서 무의식은 쾌락 원칙에 의해 작동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단,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욕구, 욕망, 소망 등이 마음의 저변에서 먼저 움직일 때, 그리고 그것들이 채워질 때 쾌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껏 우리는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많은 욕구를 선별하고 분류해 금지 영역에 봉인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욕구를 선별하고 분류하는 과정의 기준이 되는 규칙들을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강요받았습니다. 특히 그런 기준들이 너를 위해서라는 단서와 함께 엄중한 무게감으로 우리를 억누릅니다. 쾌락 원칙에 의해 무의식이 작동된다고 하면 거부감이나 잠시 멈칫거리는 마음을 느낄 겁니다. 이미 자신이 얼마나 자신을 억누르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척도입니다. 금지된 영역에 봉인해둘 수밖에 없었던 나의 이름들이 그만큼 많았던 것이죠. 쾌락은 성적 욕망에만 해당하지 않습니다. 모든 욕구와 욕망에 쾌락이 깃들어 있습니다. 욕구를 채울 때 쾌의 상태가 되고 채우지 못할 때 불쾌의 상태가 됩니다. 심지어 욕구 자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상태를 억압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계속 억압을 당하면 마음의 병을 얻습니다. 자, 이제 더는 내가 아프지 않도록 나를 억압했던 것들을 찾아봅시다. 무엇이든 떠오르는 것을 적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찬히 주변을 살펴보길 바랍니다.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마주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길 바랍니다. 선택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금지된 영역에서 모든 것을 꺼낼 용기를 지닌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명한 선택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진짜 마음과 달리 억울하게 심리적으로 성장하지 못한 내면 아이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그들부터 구출하는 것이 진짜 주체적 욕망의 내 이름을 찾는 첫 시작입니다. 마흔이라는 시기를 내 이름을 찾는 시작으로 생각해 봅시다. 용기를 내보길 응원합니다. 관계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시간. 내 의도와 상관없는 만남들. 아이를 낳고 지난 10년간 엄마 입장에서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너무 많이 만나며 지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아이와 관련된 일로 꼭 만나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가 아니었다면 전혀 알 필요도 없었고 또 굳이 알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워킹맘은 바쁜 일과를 쪼개 아이를 위한 시간을 냅니다. 쉴 때 쓰라고 있는 연차를 써서 아이와 관련된 사람을 만납니다. 전업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이집, 유치원을 거쳐 해를 거듭해 아이가 성장할수록 만나야 할 사람이 늘어납니다. 아이가 학원을 옮길 때마다 처음 보는 원장 선생님 앞에서 우리 아이의 레벨 테스트 결과지를 놓고 이것저것 물어봐야 합니다. 학교에서 공개 수업을 할 때마다 찾아가고 처음 보는 아이 친구 엄마를 만나서 함께 차를 마셔야 하고 체육대회 때도 빠질 수 없습니다. 학교 명예교사로 활동하거나 교통안전 녹색 어머니회에 참여하거나 급식 모니터링 같은 활동에서도 누군가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와 싸우기라도 하면 상대 아이 학부모와 연락을 취하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가정마다 빈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자녀와 관련해 누군가를 대면하는 일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엄마의 몫입니다. 학부모 상담 기간에도 엄마가 학교를 찾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 오는 경우는 드뭅니다. 아빠 혼자 오는 경우는 더욱 그렇죠. 아이를 위해 낯선 사람을 만나는 일은 대부분 엄마의 몫입니다. 타인을 만난다는 건 무척 피곤한 일입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면 상당한 에너지를 쓰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에 관한 정보가 있다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마흔 즈음의 엄마는 지난 10년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왔으니 지칠 만도 합니다. 아이 문제로 처음 보는 누군가를 만나야 할 때 이제는 아빠를 보내도 됩니다. 아빠도 아이를 위해 낯선 사람을 만나는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어른이 됩니다. 어색한 만남을 피한다면 그냥 어린이로 남고 싶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아빠에게 어른이 될 기회를 조금씩 주길 바랍니다. 그래야 엄마가 숨을 좀 쉴 수 있습니다. 친구 또는 적. 영국의 유명한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저서 토인비의 역사기행에서 인간에 관한 섬뜩한 해설을 내놓습니다. 인간은 언제나 인간 자신이 최악의 적이다. 누구나 마흔즈음이 되면 관계를 맺을 때 보이지 않은 선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조금 과격하게 말하자면 친구인지 적인지를 구분합니다. 자신에게 실질적인 혹은 정서적인 측면에서 이익이 되는지에 따라 관계를 구분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누구나 자기만의 데이터가 쌓이기 마련이죠. 상대방의 고유한 특성이나 가치를 알기도 전에 자기만의 기준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편적인 관계일수록
더더욱 그러합니다. 내가 가진 데이터로 상대를 보기 시작한다면 관계를 리모델링 할 시기라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마흔 즈음이 되면 인간 관계를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이를 위해 낯선 사람을 만나왔던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직장 동료, 친인척, 친구, 이웃과의 관계를 조심스럽게 리모델링 할 때입니다. 더는 낯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고 인간관계를 한결 가볍게 또는 한층 진하게 맺을 수 있는 적당한 시기가 됐습니다. 리모델링은 정리가 아니다. 관계에 관해 조언하는 책들을 찾아보면 보통 버릴 것부터 떠올리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버림의 대상은 평소 잘 떠오르지도 않고 만나도 즐겁지 않고 만남 자체 때문에 필요 이상의 에너지를 써야 하는 상대입니다. 꽤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정리할 때 큰 용기가 필요한데 버림의 대상을 찾기만 해도 관계 때문에 겪어야 하는 무게감을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계도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정리하고 버려야 할 일이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리모델링과 정리는 어떻게 다를까요? 우선 리모델링을 정리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정리는 현재 상황을 바꾸지 않으면서 주변을 단순하게,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청소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정리의 차원을 넘어 공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종의 청소 같은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 리모델링은 정리의 차원을 넘어 공간 자체를 바꾸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리보다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자신을 괴롭히는 인간관계를 확실하게 맺고 끊는 과정이죠.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도 이전과 같은 관계 맺기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시간이 흘러 비슷한 방식으로 또다시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집니다. 사실 지금껏 우리 모두 비슷한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그래서 무척 피곤한 상태죠. 인간관계로 인해 더는 지치고 싶지 않다면 정리 차원이 아닌 관계 맺는 방식을 변화시키는 과정, 즉 관계의 리모델링이 필요합니다. 먼저 자신이 어떻게 타인과 관계를 맺었었는지 점검할 때입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 순간 자신의 행동이나 생각에 앞서 왜를 넣어보길 바랍니다. 사춘기 아이들이 끊임없이 물어보는 것처럼 말이죠. 왜? 나는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으면 일단 알았다라고 대답할까? 왜? 나는 시댁을 떠올리기만 해도 자꾸 화가 날까? 왜? 나는 친정 엄마만 생각하면 자꾸 눈물이 날까? 왜? 나는 시장에 가면 물건 흥정을 잘 못할까? 왜? 나는 가고 싶지 않은 회식 자리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걸까? 왜? 나는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할까? 왜라고 되물었던 나의 행동은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그 중에서도 자신에게 가장 스트레스를 줬던 질문 하나를 붙들고 끈질기게 파고들길 바랍니다. 산책하거나 거울을 보거나 잠시 혼자 여행 갔을 때도 자신을 가장 괴롭히던 질문을 떠올리며 자신에게 물어보길 바랍니다. 넌 말이야? 왜? 대답을 찾는 순간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신에 관한 통찰력이 생기고 관계의 리모델링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인간관계를 적당히 정리하고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만 더 기운을 내서 관계의 리모델링을
이루길 바랍니다. 감정을 청소할 시간. 감정은 늘 흔들린다. 마흔이 되었다고 해서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하는 건 아닙니다. 감정은 늘 예고 없이 순간적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한번 고착된 감정 기복은 일종의 패턴을 형성합니다. 감정이 패턴화되면 조절하기가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감정이라는 단어는 긍정적 의미보다 부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습니다. 저 사람은 참 감정적이야. 넌 왜 그렇게 사람이 감정적이냐? 우리는 감정에 대해 쉽게 말합니다. 그만큼 감정적이라는 표현이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부정적 의미로 내재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감정이 무의식의 흐름을 따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반면 욕구는 어느 정도 의식의 영향을 받아 조절 능력을 갖춰 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급박하게 해야 할 일들이 있을 때 배고픔 정도는 잠시 참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급박한 일이 쌓여 있다고 해도 한번 상해버린 감정을 잠시 멈추고 일을 해내기란 참 어렵습니다. 욕구의 불만족보다 감정의 불쾌감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마흔쯤의 감정 환경들. 초등학생 자녀를 둔 마흔쯤의 엄마는 이전보다 더 자주 감정적으로 흔들립니다. 그리고 에너지도 더 빨리 소진됩니다. 아무리 에너지를 가득 충전해도 배터리가 금세 방전되는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엄마들은 자녀를 양육하는 동안 많은 에너지를 소진했습니다. 단순히 아이를 낳아 키우는 과정 때문만이 아닙니다. 남편과 연결된 타인들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찾는 과정은 인고에 가깝습니다. 한꺼번에 많은 타인을 밀접한 관계로 만들고 에너지를 소진하면서 자아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뇌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꽤 많은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은 오랜 세월 수렵 생활을 해오며 다양한 적을 만났습니다. 자신 앞에 있는 낯선 사람이 자신을 해치려 하는 적일 수도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늘 긴장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도 우리 몸에 새겨진 오래된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타인을 밀접하게 수용하려 할 때면 늘 무의식의 뇌는 긴장감을 유발합니다. 단지 우리의 의식이 눈치채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사회에서는 프로답게 일하던 사람이라도 엄마라는 위치에 놓이면 감정의 흔들림을 제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자녀와 관련된 일이라면 더욱 어렵습니다. 아무리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해도 요동치는 감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한편 아이들은 엄마의 감정을 기가 막히게 파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을 분리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엄마 그 자체로 받아들입니다. 화, 불안, 미움, 질투, 짜증 등의 이름으로 엄마를 조각하죠. 또한 엄마의 감정과 함께 흔들립니다. 그만큼 마흔쯤의 엄마가 겪는 감정은 무척 중요합니다. 엄마를 위해서도 아이를 위해서도 모두 중요합니다. 감정은 끝없이 재생된다. 마흔쯤이 되면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감정의 역사를 되짚어봐야 합니다. 일종의 감정 분류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감정의 역사를 찬찬히 되짚다 보면 색다른 경험과 마주하게 됩니다. 개인마다 감정의 패턴이 다르고 감정의 공식 또한 다른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개인마다 감정이 요동치는 폭이 다르듯
각자의 과거 사이는 각각의 다른 이유가 내재해 있습니다. 슬픔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순간들을 기록해 봅니다. 걷잡을 수 없이 화가 났던 사건들을 기록해 봅니다. 억울함이라는 감정을 느꼈던 일을 기록해 봅니다. 기뻐했던 감정을 기록해 봅니다. 두려워했던 일들을 기록해 봅니다. 후회했던 일화를 기록해 봅니다. 감정을 분류하고 기록하다 보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슬픈 감정을 떠올리며 기록할 때 슬픔이 재현됩니다. 화가 났을 때, 억울했을 때, 기뻤을 때, 두려웠을 때, 후회했을 때의 감정이 마치 재방송처럼 다시 일어납니다. 감정이 가진 독특한 속성 때문입니다.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계속 떠올리기만 해도 다시 재생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정은 잠시 사그러들 뿐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든 다시 복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마흔쯤 되면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수시로 복제되지 않도록 선별해둬야 합니다. 지켜야 할 감정과 버려야 할 감정. 보통 어떤 감정이 마음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감정을 느낀다라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표현하면 feeling입니다. 하지만 정신분석에서는 감정을 주고받는 과정에 더 중점을 둡니다. 즉, 나의 감정이 타인에게 또는 타인의 감정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핍니다. 감정과 관련된 용어도 감정의 영향을 강조하는 affecting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정신분석에서는 지금 내가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 누군가로부터 영향을 받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나의 진짜 감정과 타인으로부터 감염된 감정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마흔 즈음에는 감염된 감정들이 무엇인지 인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감정들로부터 나의 감정을 지켜내야 합니다. 감정 위로. 마흔쯤 감염된 감정들과 헤어지고 마음속에 억눌려 있던 감정들을 하나씩 풀어주는 시기가 찾아옵니다. 이때 나 자신을 직시하면서 동시에 위로해주면 됩니다. 타인의 감정에 역동하고 반응하는 동안 힘들었던 자신을 위로해 주길 바랍니다. 거울 앞에 서서 거울에 비친 나 자신을 다른 누군가라고 생각하면서 나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조금 더 너의 감정에 충실했어야 했는데 그땐 내가 너무 어렸어. 미안하다. 그러면 안 되는데. 사실 많이 무서웠어. 미안해. 나한테는 그게 최선이었어. 나에게 하는 사과는 나 자신을 반복적으로 위협하듯 떠오르는 감정을 청소하는 과정입니다. 마흔이 되는 동안 타인의 감정들에 의해 뒤엉켰던 내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내길 바랍니다. 작은 행동에서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내 가슴을 감싸듯 토닥거리며 사과하면 됩니다. 큰 거울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작은 손거울 속에서 울고 있는 나에게 미안하다 라고 말해주길 바랍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 외로움을 마주하는 시기. 애착을 느끼는 관계들이 느슨해질 때 외로움이 밀려옵니다. 또는 애착 관계들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소원해지거나 심지어 거리감이 생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무의식 안에서는
새로운 애착을 갈망하고 찾으려고 시도합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상대가 없을 때, 힘든 상황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극한의 외로움을 느낍니다. 어찌 보면 마흔쯤이라는 시기는 아무도 모르게 외로움에 노출되는 시기일 수 있습니다. 엄마라는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던 아이가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엄마와는 말도 섞지 않으려고 합니다. 꿈같은 결혼 생활을 약속했던 남편은 직장 내에서 중간 관리자로서 갈등과 압박에 시달리며 아내에게 따스한 시선을 줄 여유조차 없습니다. 각자가 처한 상황은 다르겠지만 마흔 즈음의 공통으로 겪는 외로움의 단면들은 비슷비슷합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 18세기 프랑스 혁명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자크 루소는 저술가로도 명성을 날렸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의 명령으로 에밀을 압수당하고 그에게 체포 명령까지 떨어졌습니다. 루소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도 고독한 산책가의 몽상의 지필을 이어갔지만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합니다. 사회와 단절되고 혼자만의 시간을 견디는 과정에서 루소는 스스로 고독을 선택했습니다. 그의 말년은 고독 그 자체였습니다. 그들에게서 또 모든 것에서 떨어져 나온 나 자신은 무엇인가? 바로 이것이 내게 남겨진 탐구의 주제다. 외로움이 타인에 의한 수동적 결정이라면 고독은 주체적으로 혼자 있음을 선택한 상태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의 과정이므로 퇴행의 모습을 띠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진짜 문제에 골몰하게 됩니다. 나 자신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마흔쯤에 겪는 외로움을 회피하기 위해 애착 대상으로 회귀하면서 삶의 소중한 시간을 소진하지 않길 바랍니다. 스스로 선택한 고독의 시간은 40여 년 여정의 굴곡과 애증과 고뇌를 스스로 되짚어가며 비로소 진정한 나를 만날 시간입니다. 의식적인 혼자 있음을 통해 진짜 나를 만나길 응원합니다. 구원자는 없다. 백마탄 왕자님. 마흔이 넘도록 어린 나이로 남아있는 이들에게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구두를 들고 누군가 갑자기 구원자처럼 나타나 손을 내밀어 주기를 꿈꿉니다. 백마탄 왕자님의 설정은 드라마에서 종종 재벌가의 아들을 만나는 장면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심층 심리 관점에서 봤을 때 상상 속 구원자는 동화 속 왕자나 드라마 속 재벌 2세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소 자신과 가까운 사람 중 누군가가 자신의 바람대로 바뀌길 바라는 욕망의 투영체로 등장합니다. 우리 엄마가 나를 좀 더 칭찬해주는 사람이었다면 좋을 텐데. 남편이 내 이야기를 좀 자상하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면 좋을 텐데. 우리 아이가 누구처럼 말 좀 잘 듣고 알아서 하는 애라면 좋을 텐데. 우리 아빠가 조금만 더 나한테 신경을 써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자신과 가까운 주변 사람이 자신에게 지금보다 더 잘해주는 사람이면 좋겠다는 생각은 무의식적 측면에서 볼 때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아이의 마음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자신의 곁에 있는 엄마, 남편, 아이, 아빠 등을 말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상상 속 구원자일 뿐입니다. 안타깝지만 나를 구원해줄 사람은 오지 않습니다. 그저
상상 속 인물일 뿐입니다. 그런 사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타인은 나를 구원해 줄 수 없습니다. 상상 속 구원자를 찾다 보면 대체할 수 있는 누군가를 찾아 나서기도 합니다. 그가 자신을 만족시켜줄 사람이라는 기대와 함께 백마탄 왕자님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자신의 욕망을 실현해줄 대상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망감만 키울 뿐이죠. 모래사장에서 모래성을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는 것처럼 기대감만 허물어질 뿐입니다. 옛 어머니들도 남편에게 이런 말을 했던 걸 보니 영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에이그, 이놈의 웬수. 스스로 선택한 안준뱅이. 정신분석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여기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자각입니다. 즉, 스스로 인식한다는 의미입니다. 마흔쯤이 돼서도 언제까지 나를 구원해줄 누군가를 기다리며 수동적으로 살 수는 없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으면 많이 기다린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구원자를 너무나 오랫동안 기다렸다고 생각하는 마흔쯤의 어른은 드뭅니다. 마치 해가 지는 것도 모른 채 조금만 더 있으면 큰 물고기를 낚을 수 있다고 믿는 낚시꾼처럼 근거 없는 기대감에 멈춰 있는 것이죠.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누구나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상 스스로 일어설 수 있는, 즉 자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타인을 구원자로 설정하고 한없이 기다린다면 나는 그저 스스로 선택한 안준뱅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구원자가 와야 비로소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생각에 머물러 있다면 자신의 생각을 버릴 때입니다. 이제 구원자를 거부할 시기입니다. 구원자는 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원해 줄 어떤 사건도 생기지 않습니다. 수동적인 기다림을 멈출 때입니다. 구원자가 없다는 것은 자아가 능동적 여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누구나 구원의 여정을 떠나며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는 자유로움이 여러분을 바람처럼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진정으로 자신을 구원해줄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봅시다. 구원자는 죽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자아, 나뿐입니다. 마흔쯤이 된 지금,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구원자를 버린다는 말은 이제야 나에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의미입니다. 타인에게 향하던 시선을 거둬들이고 나를 바라보는 시선만 남은 것이죠. 흔히 자신만을 생각하는 자기중심적 사고 또는 자기애적 사고와는 다릅니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만 남았다는 말은 나를 타인처럼 떨어뜨려 놓고 바라보는 메타인지를 의미합니다. 반면 자기중심적 사고와 자기애적 사고는 메타인지가 아닙니다. 그저 다른 사람이 나만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일 뿐입니다. 구원자를 버리고 나에게 집중하는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천천히 걷는 것입니다. 보통 산책을 떠올리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산책하면서 오로지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면 됩니다. 나의 발걸음, 숨소리, 이마에 흐르는 땀, 스쳐 지나가는 바람. 산책하는 동안
자신을 둘러싼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 그동안 타인을 바라보기 위해 집중시켰던 내 감각들을 다시 나에게 회귀시키는 과정을 경험할 때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시라토리 하루이코는 니체와 함께 산책을 해서 니체의 말을 인용하면서 산책이 모든 생각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진정 위대한 모든 생각은 걷기로부터 나온다. 산책하듯 걸으며 내면에 집중하는 시간은 위대한 생각을 떠올리는 원동력이 됩니다. 산책, 사색, 명상은 자아인식을 위한 아주 좋은 행동 양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산책은 사색과 명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시간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오늘부터 구원자를 버립시다. 구원자가 아닌 타인에게 향했던 시선을 자아에 집중하고 자아를 찾기 위한 산책, 사색, 명상의 시간을 갖길 바랍니다.